식냉전을 시작으로 국제질서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미중 경쟁이 상당히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은 주변국들을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외교 전략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의 외교 전략은 동북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북한,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4개국에 대한 외교만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다만 현재 신냉전이 시작되어 중국과 미국이 주변국들을 점차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예전 냉전 때처럼 확실히 진영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실리주의를 펼치면서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대응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반응은 반러 입장이 명확한 영국, 폴란드, 발트 3국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러시아 침공 직후인 지난 3월에 가입 신청을 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소극적이죠. 반면 러시아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방안을 논의하는 데는 적극 나서 지난 7월 말 러시아로부터 곡물 수출 재개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독일의 모습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가스, 석유, 석탄 등에 대한 수입 중단을 위한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합의 과정에 소극적 자세로 임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탈리아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적극 지지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보다는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죠.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나라마다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냉전 시대 때처럼 뚜렷한 진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곳 아시아는 전쟁하는 유럽보다 더 심합니다. 진영화가 아예 안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미중 모두 최종 목표가 불분명한 경쟁에 제한된 국가 자원을 무한정 쏟아붓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한국만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 둘 다 모두 교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디 한 곳을 배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은 미중 경쟁의 목표가 미국의 유리한 세계 영향력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중국은 미국이 먼저 건 싸움에서 미국에 지지 않기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분명한 것은 미중 모두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경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한국으로서는 어느 한쪽에 줄을 서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보니 현재 대한민국에선 미중 경쟁을 심화 일변도로 단정하고 특정 국가와의 관계 구상에 집중하기보다는 신뢰에 기반을 둔 외교 원칙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소다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및 세계 협의체에 참여해 국익을 한결같이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안보, 식량, 기후, 환경, 인도적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해 세계 중추국가의 역할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한국은 여러 조약기구에 가입하여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하면 특정 사안에 대해 미국이나 중국과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양국 간 문제로 환원하여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국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계 협의체에서 한국의 구실과 기여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하고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한국으로서는 협력 지점을 모색할 여지를 넓힌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물론 중국과 미국이 바보가 아니라서 이렇게 가만히 두진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빨리 서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죠.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점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는 미국의 대외 전략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미 동맹의 역할과 지위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아시아 지역의 포괄적 안보 동맹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협력 기반 확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게 하고 있죠. 또한 북핵 문제도 한반도를 넘어선 역내 문제를 인식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등에 업어 비핵화를 하려는 심산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한반도의 중요성이 더 커지면 한국도 고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미국과 친하게 지내면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 어느 정도의 군사 대응을 해야 하는지, 미중 간 갈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검토가 필요하죠. 그리고 기브앤테이크라는 게 있죠. 호혜적 한미관계 실질적 구축을 위해서라면 한국의 협력에 상응하는 미국의 협력을 요구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신기술, 보건, 에너지, 무기 등의 분야에서 신흥 강국인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주요 안보 자산입니다. 최근 미국이 요청한 반도체와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둘러싸고 한미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과학법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호혜적 관계 강화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미국의 칩보 참여 요구에도 득실을 따지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즉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미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야지 계속 미국의 요구에만 따른다면 호구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외교 목표도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는 다음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하는데요. 먼저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와 지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진영화에 묻힌 경직된 외교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인 제재 해제만으로는 핵을 생존의 문제로 보는 북한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당분간 북핵 문제를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인식도 필요하고요. 결국 한국이 주도적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 로드맵은 북한이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상응 조치와 체제 보장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주도적 비핵화 로드맵 마련 및 추진 노력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데 뿐만 아니라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 확보라는 면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는 후속 작업을 통해 북한의 신뢰를 확보하고 체제 보장에 대한
대한 우려를 낮추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핵을 체제 존립의 문제로 여기는 북한과 인도적 지원 관련 대화를 비핵화 대화로 연결하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비핵화 대화는 비핵화 대화여야 합니다. 이때 단계별 단기 대화 의제 및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접근해야죠. 비핵화 대화 초기 단계에서는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군축이나 북한의 에너지 수급난 해소를 위한 원자로 제공된 것 같이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상대적으로 난도가 낮은 의제를 제시하고 북한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외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미중관계 속 줄다리기죠. 미중관계 속 줄다리기는 미국 쪽 편에 서고는 있지만 중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지속해서 대화를 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외교 전략은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정세가 격랑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한국의 외교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